네, 안녕하세요. 초안영단어 회원 여러분. 제임스 본드쌤의 재미있는 1부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두 번째 저서 휴식처럼 편한 학습 기술에서 두뇌학습법, 그리고 오늘은 두뇌학습법을 이용한 그 기억력 챔피언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저는 이제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고 잘은 못하는데 원리 비슷하기 때문에 잠깐 소개만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카드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카드 잘 모르니까 예시만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하트 카드가 있다, 또는 뭐 스페이드 카드가 있다. 스페이드 이건가? 하여튼 스페이드 카드가 있다, 뭐 다이아몬드 카드가 있다. 요거 이제 순서대로 외우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외우는데 이게 뭐 숫자까지 하면 제가 복잡해서 잘 못할 것 같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카드 암기하시는 분들은 이 각각의 카드에 대응되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 하트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의 콧구멍이 하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연아.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습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스페이드였죠? 스페이드는 이 나뭇잎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나뭇잎을 잘 먹는 게 기린이죠. 기리니까 우리 기린, 광수씨.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한라산 산에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 이제 순서대로 카드가 이렇게 쭉 나오면은 요게 이제 기본 지식이 되고 요 순서를 외우는 게 새 지식이 되죠. 그럼 요걸 어떻게 하느냐, 이 기본 지식을 이미지로 바꾸고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새 지식, 이 순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김연아 씨가 기린을 타고 한라산에 올라갔다. 자, 김연아 씨가 기린을 탔어. 광수 씨를 타고 한라산에 등산을 한 거죠. 이건 뭐예요? 이미지와 스토리. 자, 이미지와 스토리로 이거를 바꿔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꺼내 볼게요. 자, 김연아 씨가 광수 씨를 타고 한라산에 올라가죠. 김연아 씨는 뭐였죠? 하트, 콧구멍이었죠. 그 다음에 광수를 탔죠. 기린. 기린은 뭘 먹어? 나뭇잎. 그래서 나뭇잎이었죠. 스페이드. 그 다음에 어디 올라갔어? 한라산. 한라산에 뭐가 있다?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반대로 끄집어내는 거죠, 순서를. 그래서 기존 지식과 스토리 이미지를 이용해서 엮어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 지식, 순서라는 새 지식을 연결시켜 붙여서 요걸, 근데 요거 쉽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기억력 챔피언 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이걸 엄청나게 연습해가지고 이걸 2000장을 한꺼번에 그 요번에 출연하셨던 분, 보통 이제 뭐 100장, 200장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순서를 60장을 뭐 1분 안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체크해가지고 그 기억력 챔피언 대회를 이제 뽑는데 그거를 2000장을 하셨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원리를 이용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주는 거죠. 뭐죠? 김연아 선수가 기린을 타고 어디에 올라갔어? 한라산에 올라갔어. 그럼 김연아 선수 하트, 그 다음에 광수 나뭇잎 먹으니까 스페이드, 그 다음에 한라산이니까 산에 뭐가 있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게 카드고요. 그러면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대단한 뭐 엄청난 기억력의 소유자였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요, 똑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는 연결어 학습법이든 이 카드 기억력 챔피언에 나가시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소피스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썼던 그것이든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자,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1950년, 1900몇 년도로 할까? 뭐 외워야 될 거 있나? 뭐 국사 시간에 뭐 외워야 될 거 있으면 좋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1905년. 1905. 여러분은 1905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1905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고려대학교 설립 횟수예요, 횟수. 그래서 1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두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 카드예요. 딱딱 다 연결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기존에. 그래서 1은 지금은 이제 저는 즉흥적으로 하고 있지만 1은 예를 들어서 1등이니까 뭐가 있을까? 1등 한 거
한국이 1등 했던 거 일단 조선업 배 생각하자. 배 조선업. 군은 영국 없다 해서 뭐 영국 어? 그 우리 영국. 그다음에 영은 영구 없다 하고 영은 빵 생각하자. 빵. 오는 오징어 생각하자. 제일 쉬운 거, 제일 잘 떠오르는 거. 자, 그러면은 1905를 어떻게 외운다? 배 타고 배가 있었어. 근데 배에 봤더니 누가 있었어? 영구가 있었는데 영구가 뭘 먹고 있었어? 빵을 먹다가 이게 배가 빵을 좋아하는 오징어한테 잡아먹혔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1905를 어떻게 외운다? 스토리, 이미지와 스토리로 바꿔줬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배가 있었죠, 배. 어? 바다에 배가 하나 떠 있었는데, 배를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영구 없다 하면서 영구가 나왔죠. 근데 얘가, 영구수가 배고파서 빵 먹고 있었지. 근데 이 빵을 너무 좋아하던 오징어가 이 배를 덮친 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배가 있었죠, 배. 배. 조선업 1이니까 1이었죠. 그 다음에 영구 없다 하니까 영구 해가지고 9였죠, 9. 1, 9,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빵! 빵이 뭐였죠? 0! 그 다음에 오징어가 덮쳤죠. 그래서 5, 그래서 1, 9, 0, 5. 자, 똑같죠? 뭐 똑같아. 얘랑 지금 원리가 똑같죠? 지금 보니까 아까는 순서를 새로 외워준 거고 이거는 숫자를 새로 외워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이걸 스토리로 엮어서 저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머리가 쉽게 저장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쉽게 저장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켜가지고 끄집어내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뇌 학습법이 어떤 것인가? 공부법은요, 이런 학습법, 이런 기억법, 이런 기억술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근본을 찾아가 보면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1분썰이 좀 길어졌는데,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1분썰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뭐 카드 외울 일은 없지만 뭐 국사 시간에 숫자 같은 거 외울 일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용하라는 거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총알용 단어 EBS 공무원 13강 되겠습니다. Regulation은 Regulator가 규정하다였죠. 그거의 명사형 규정 되겠습니다. 뭐 귤의 사이즈를 조절하다, 규정하다 했죠. 규제하다.